필요하다고 본다. 책임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하지만 재무에 대한 연대 책임은 일상 가사에만 국한돼 있는데 저런 것들 일상 가사란 식비, 집세, 교육비 등 가정생활에 쓰이는 일상적 비용을 말한다. 아 이런가. 이사 어디로? 이로 인한 재무는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에? 판례에 따르면 일상 가사의 범위는 지출 목적 등의 객관적 사정과 부부의 재산, 능력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지원이 차와 가방을 사기 위해 빚을 진 것 또한 일상 가사로 볼 수 있을까? 1985년 판례에 따르면 차 구입을 위해 아내 가진 재물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치품 구입, 교회 헌금과 갯돈,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주택 구입으로 인한 채무 역시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것도 예쁘다. 아파트 구입도요? 아 어떡하지? 담원비죠. 흔히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도 빚까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어떡해요. 지원 씨가 결국 갚아야 됩니다. 지원 씨가 싹 갚아야 돼요. 예. 저 돈 없는데. 아, 잘 말하면 승호 오빠 갚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하고 나한테 올려요. 이혼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싹 해줄게. 뭘 맞다 뭘. 했지만 네. 그래도 쓰라고 주신 건데 정말 제가 다 갚아야 되나요? 네. 일단 이 성범 씨가 이 천만 원까지는 다 줬잖아요. 이 천만 원까지는 그래 더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천만 원 정도까지 카드값은 본인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보이는데 그 이상 더 쓴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성범 씨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 사고 명품 옷 사고 가방 사고 이런 거는 배우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다른 경우라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의식주와 관련된 부부 공동생활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소득이나 형편에 맞춰서 적절하다면 부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100만 원 버는데 150만 뭐 가방이랄까 옷을 샀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남편 수입이 많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죠. 사도 되고. 아, 옷이나 가방은 그런 건가요? 네, 아까 어머니들이 지원 씨가 쇼핑 할 때 아유 뭐 집에 거덜나겠네 이러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심한 소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범 씨가 뭐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그렇게 식비가 100만 원씩 하루에 나오는 거는 또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음은 일심동체지만 빚은 절대 일심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어린 세 자매가 영양실조로 발견됐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동 방임 학대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나 못 먹었는지 10대인데도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줌 볕도 들지 않는 지하방에 2년간 갇혀 산 세 자매. 세상에, 저 현장이에요. 정확이죠. 아이들 몸에서 곰팡이 냄새 나고 다리 동상이 걸렸더라고요. 쿨했어요. 땡구리죠. 2년 동안 가스를 안 썼는데. 단 한 번의 난방도 없이 혹한을 견뎠다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쓴 거야. 가스를 하나도. 7개월을 안 냈어요. 월세를. 추위와 배고픔, 냉대와 무관심 속에 버려진 자매들. 2013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과연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재혼 가정이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던 가족.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아이들은 새엄마를 잘 따랐다. 아, 저 잠깐만. 아빠 할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일자리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이 지방 쪽에는 일자리가 많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어떨까? 에? 아빠의 중대 발표에 가족 모두.